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맞춤 학습이 중요한 이유. 문제집은 공부한 흔적이 있고 한 권을 다 풀면 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성적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학습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완전 학습이 필요한데요. 공부는 하는 것 같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부한 부분의 결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결손을 채워주는 맞춤 학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출발점은 왜 중요할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다만 안 할 뿐이다. 아이를 공부 못하는 아이로 단정 지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한 아이라면 시작하면 된다. 아이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작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시각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 실력이 4학년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옆집 아이는 6학년 수학을 하는데 창피하게 4학년 수학을 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6학년 수학을 해야 해. 2번. 그래, 6학년 수학 실력이 안 된다면 4학년 수학부터 시작하면 되지. 두 계단 늦게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어.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전자를 선택한다. 자식보다 옆집 아이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4학년 수준이라면 4학년 수준을 완전 학습한 후에야 다음 단계의 학습을 소화할 수 있다. 잘못된 학습 환경. 맞지 않는 교재로 공부하면 공부 의욕을 잃는다. 학년이 오를수록 학습 격차가 커진다. 초3이 초1의 학습 내용을 보충하는 것보다 초6이 초4의 학습 내용을 보충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결손 부분을 채우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올바른 학습 환경. 딱 맞는 교재로 공부하면 공부 의욕이 솟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 학습을 넘어선다. 맞춤 학습은 배운 내용에 대한 완전 학습을 전제로 한다. 결손이 없는 학습은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고 자기 학년에 배우는 학습 진도를 앞서 나가게 한다. 완전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식 스스로 학습 교재. 프로그램식 학습 교재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분명한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과정을 아주 잘게 쪼개 배움으로써 완전 학습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재능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원동력 삼아 학습한다. 오답 사례별 분석 프로그램 12,759가지 오답 사례를 학습평가 시스템의 진단 문항과 연계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무엇을 왜 모르는지,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를 처방한다.